응? 그래, 어느 정도 인정해, 인정하는데. 근데 가끔 보면 나를 무슨 성격 파탄자처럼 얘기하는데. 내가 분주장도 아니고 아무한테나 화내고 그러지 않는다고. 거기다 애초에 화날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? 화낼 일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나보고 성격이 더럽다고. 아,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빡치네. 나도 비슷함. 애초에 싸우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, 그렇다고 상대 쪽에서 시비 걸거나 화나게 하면 잡는 게 이상한 거 아님. 난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. 맞는 말 하는구만, 크크. 난 당한 건 무조건 두 배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더라, 크크. 너도. 야, 나도 크크크. 난 모 성격이 더럽다기보단 좀 까칠하다고 생각함. 항상 뭔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니까 특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좀 화나는 것 같아. 우리보단 제가 더 성격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냐? 우리는 그래도 평소엔 까칠하진 않잖아? 듣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. 지금 뭐라고 했냐? 저봐 저봐 또 화낸다, 크크크. 난 별로 내가 성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규칙을 어기거나 하는 사람들이 좀 싫을 뿐이지. 나? 그런 소리 많이 듣지, 크크크. 그래서 뭐? 불만이냐? 내가 성격 더러운데 뭐 보태준 거라도 있어? 나는 뭐 감정을 드러내는 타입은 아니라 무표정일 때가 많긴 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까칠해 보이나 보지 뭐. 별로 신경 안 써. 나도 인티비랑 비슷함. 감정 표현을 굳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남들이 볼 땐 좀 까칠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. 화내면 건강이 안 좋아.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, 안 그래? 맞아 맞아.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아. 나는 뭐 그냥 평범한 것 같아. 누가 먼저 안 건드리면 웬만하면 화내지도 않고. 인생 즐기기 바쁜데 뭐하러 싸워? 그냥 모두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, 그치? 나도 그렇게 생각해, 크크. 난 싸움이 날 것 같으면 그냥 피해버리는 편이야. 난 싸우는 게 싫어, 크크. 나도 싸우는 게 무서워. 가끔 상대방이 화났나 눈치 볼 때도 있고. 너네는 최근에 화낸 적 있어? 응. 싸우는 거 말린 적은 꽤 있어도 내가 화낸 적은 없는 것 같은데. 나는 누가 옆에서 싸우면 괜히 내가 떨린다니까. 그럴 수 있지, 크크크. 난 주변에서 화낼 줄은 아냀 소리 많이 들어봤음, 크크. 나도 크크크크.